나는 얘 그 또라이적인 부분이 사람들이 알았어. 나 또라 아니야. 내가 먹지 마. 내가 먹지 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 기다리셨죠? 죄송합니다. 또 제 차 안에서 촬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. 아 진짜요? 딩고랑 최초 공개를 엄청 많이 하는데. 걱정이 되네. 어떡해. 보니까 굉장히 춤추는 영상이 많더라고요. 제가요? 어디에? 근데 늘 춤추는 패턴이 비슷하시던데. 표정이 살아있어. 음악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것만 계속 듣고 음식도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를 되게 많이 찾아 먹고 춤도 그냥 몸에 배인 그런 그냥 저예요. 아 뭐라는 거야 미쳤나 봐. 신호 걸렸을 때 한번 보여주세요. 요즘 밀고 있는 춤. 요즘 밀고 있는 춤이면 네. 내가 먹지 마! 내가 먹지 마!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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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.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? 네. 대단하죠? 어디 갈 때나 막 카메라 들고 다니시던데 뭐 찍으시는 거예요? 반드시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. 지금 놓칠 뻔했어요. 진짜 다행이에요. 아, see you soon. Bye. 활동을 하잖아요. 아이돌 그룹인 친구들이 부러운 게 멤버들이 있고 멤버들이랑 이제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고 있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누가 말 안 시키면 그 혼자 조용히 있어요. 근데 카메라 같은 게 있어야 이게 있으면은 조금 더 말을 좀 더 하게 되는 것, 좀 더 외향적이게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진짜 거의 활동을 안 했다 보니까 팬분들도 되게 뭐 하냐. 약간 죽었냐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. 찍어놔야 나중에 그런 것들도 추억이 되고 팬분들도 아 이러고 지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일상생활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리얼티도 더 찍고 싶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저희한테 주신 일상캠에는 막 발 찍어두시고 막 그게 얼마나 일상적인가요? 너무 일상적이잖아요. 너무 되게 너무 쩍벌하시고 막 아이고. 그게 삭제해주세요. 발바닥은 어땠나요? 되게 예쁜 발바닥 아니었나요? 아, 그러게. 그렇더라고요. 아니, 진짜 근데 그거는 제가 너무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릴, 너무 충실한 거죠. 예술가에 대한 그거, 약간 그런 거를 예술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데. 에릭에게 손길한? 손길. 왜 이렇게 카메라를 피하는 거야? 인사를 해. 내가 저렇게 인사했냐? 인사 똑바로 야, 눈을 마주쳐. 눈 보고 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아빠와 아들 사이. 나가 지나 보자.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? 뭐 그랬어요. 뭔데?
손끼.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 끼가 많 넘치는 그거야. 아, 도끼 모르세요? 도끼에서 손끼로 돼요. 아 그래 알았어 손끼라고 부를게. 아 도망다녀. 진짜 너무 이뻐요 배경이. 형 너무 이뻐요. 헤드벌룬이. 형 너무 이뻐요. 노을이. 형 너무 이뻐요. 형 너무 이뻐요. 음식이. 음식이. 형 너무 이뻐요. 배경이. 머리가. 레나 씨 너무 이뻐요. 이쁘다. 배경이. 아니 오빠 이쁜데. 아 오해하지 마. 나 90번 걷는 거야. 아 미안. 진짜 매일 같이 다니고 가족 같고 시간도 많이 지내고 일도 오래 같이 하고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들도 많이 보았던 많은 것들을 같이 겪어주고 고생이 엄청 많은 동생 아시죠? 손끼? I say 송, you say 끼, 송 끼, 송 끼 소리 질러! was one of us. Hello. Hello. It's me. I was wondering if. Wait, I don't know the words. 가사가 뭐지?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? 오늘 날씨 어때요? 자기야. 자기야 안녕. 자기야. 자기야. 나 방금 일어났어. 잠깐만. 너 집이야? 이제 나가야 돼. 아우 충격이다. 더 대고 써야 돼. 어떻게? 더 써야 돼. 더. 어떻게 그렇게? 음악도 안 내? 우리 같이 낸다고 했잖아. 그니까. Wait, we have to make a duet song though. To the dinner, this I promise you. This I promise you. You.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앨범 내지 마요. 너무 안 맞네. 왜요? 얼마나 이게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데. 그래 나 먼저 내 앨범 먼저 낼게. 그럼 오빠께 사인해 줄 수 있죠? 오빠 거 사인해 줄게요. 그럼 내가 팬 사인 가는데 꼭 오세요. 알았죠 내가 갈게. 안 오기만 해봐. 갈게. 빨리 일어나고 일 잘하시고. 나간다. Bye. Talk soon. 아 나도 나가야 되는데. 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. Have a good day. Bye bye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아, 너무 많이 땄다. 오늘 무슨 요일이지? 먹기. 아 그러면 Thursday. 뭐 되지? 아 오늘 6시에 나가자. 6시에 모이가 있는데.
야 그때 근데... 그 재미로 그냥 찍고 있잖아. 어. 다 가지고 있어 그거를. 그 맛 간 날이 있었어 여기서. 얘가? 혼자서. 그 술도 안 마셨는데. 근데 왜 마시라? 난 진짜 신나가지고서는. 술 안 마시고 흥이 안 나가니까. 대포쇼! 100만 떨어져. 아 힘들어. 술 뱉지 마야. 술 뱉지 마. 너 엄청 바쁘잖아 이제. 일만 했나? 일만 엄청. 내 입술이 이랬어. 아, 내 입술이 이랬어. 이게 입안에 네 개 있었단 말이야. 사장님 저 뭐야 알버치 갖다 발라주고 싶다. 그러니까. 발랐어. 진영이 바르고 뭔지 웃고 있어. 나 너무 웃고 있어. 너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다고? 이거 저... 얼마나 이거 아프고 죽고 싶은지 넌 모르는구나. 아! 모르면 잘할 텐데 아닐까 오늘. 요즘 그래서 안 힘드냐? 힘들어. 뭐가 힘들어? 피곤해. 근데 예전에 막 일이 안 풀린 것보단 이게 훨씬 낫지. 여기 와서 막 울 때. 우리 진짜 나쁜 친구들이랑 그걸 갖고 막 다 웃고 있고. 웃으면 안 돼, 너무. 한번 울고 갈게요. 사람들이 나한테 진짜 막대한 게 너무 많거든.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인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난 몰랐거든.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착하고 좋은 거라고 믿고 나는 움직이는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나한테 안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으니까. 속상하고 그런 것들 많았었지. 사람들이 너 되게 착하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냐? 너 안 착한데? 나는 상관, 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거든. 근데 스트레스 받지? 아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거야.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너무 그게 실망이 배로 돌아. 실망이 너무 크게 오고 막 보통 사람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면은 몇 배로 이게 그게 스트레스 받지.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더 약간 더 안 만나고 더 안 돌아다니는 거. 아 그 실수 여지를 사람들이 안 만들라고? 그냥 잘 안 돌아다니고 그냥 맨날 보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보니까. 근데 그게 네 이미지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? 뭐 가짜는 아니지. 너가 착하다고 생각해 너 자신이? 맞아. 그게 그 말이야. 대놓고 얘기해야지. 그렇지. 착하지? 난 연기를 못해. 그렇지. 그냥 진짜 아무런 연기는 못해.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. 왜냐면 그냥 내가 한잔 하실래요 해서 한잔 해주는데 거기에 갑자기 벚꽃이 터지고 사람 막 하트 뿅뿅뿅 나오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막. 나는 얘 그 또라이적인 부분이 더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. 나 또라이 아니야. 아, 왜냐면은 그게 더 매력적이야. 맞아. 오, 그럼. 진짜 그래. 진짜 그래. 진짜로. 훨씬 캐릭터가 훨씬 더 재밌어져. 또라이 아니야.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모습이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. 나도 그러게. 왜냐면은 말해. 그러면 지도판이지거든. 맞아. 아마 맞아. 그때가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. 술도 판에서? 맨날 마시고 술방 좀 하고 이런 모습이. 짠. 이번 앨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. 대박 뉴 앨범. 야 댄스 가수 에릭을 위하여. 네 댄스 가수 에릭을. 가야겠다. 아 힘들어 진짜. 아.